자유롭고 정의로운 일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기점으로 시민 우선 행정, 시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희곤 마장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국 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인 회장님 대신 박영우 사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봉환 이장단 협의회장님 외 이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장경희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투척장 서유성님,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봉사 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장을 위해 힘써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정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이천시장 엄태준. 감사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대표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 1일 날 이제 취임을 해서 인사드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맨 처음에 인사드릴 때는 정말 어색하기도 하고, 예,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한결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예,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는데, 이제 우리 시청의 시계가 너무나 빨리 가서 이제 4년도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인선 7기 시장으로서는 아마 공식적인 인사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사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시도위원님들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또 앞으로 모셔서 그렇게 간단한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손수성입니다. 이 마지막 이제 마장면인 주민과의 대화에 이렇게 엄태준 시장님이 불러주셔서 제일 많이 감사드리고요. 4년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들을 사실은 이 마장면인 기관사의 단장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끌어주셔서 그래도 무탈하게 오지 않았나 하는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회장님들 얼굴이 마스크를 썼다 그렇다 하면서 어떨 때는 성함과 얼굴이 매치가 안 될 때도 많고 그러면서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못 알아뵙구나, 이렇게 자책하면서 보낸 시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셔서 이제 그래도 의료 붕괴, 치료 붕괴 없이 잘 마무리 지어지는 것 같아서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당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 잘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 있었는데 오늘 엄태준 시장님께서 또 흔쾌히 우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수건 사업 해결해 주시려고 했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 경기도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에 잘 채워서 우리 마당면민들의 행복과 2010년 행복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경기도의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수정 의원님께서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께서 민선 7기 오늘 마지막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뭐 송별식을 한 것 같고 저도 한편으로는 좀 저는 이제 삼선 시의원인데 이렇게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제가 오늘 12번째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한참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많이 좀 서글픈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민선 7기 우리 이제 성수석 위원님이나 전하 홍원표 위원님이나 우리 시장님이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임기가 4년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년 임기 한 대 한 대를 뭐 5대, 6대, 7대 이렇게 굳이 나누다 보니까 7대 이제 마지막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님께서 정말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음에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또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시고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또 시장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니까 마장을 움직이시는 정말 엑기스, 또 마장을 움직이시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든가 또 시장님께 이 부분은 반드시 건의를 해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다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려면 저 뒤에 이제 핑크색 마스크를 쓰고 계신 김종호 예산공고 담당관님께서 또 예산을 또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하고 예산공고 담당관님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셨죠? 예. 고개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해주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지역구 마장에 오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 저희 의회에서는 이번 달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임시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7대 들어서 마지막 임시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는 38건의 조례안을 우리 이천시 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어려운 부분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해서 지난달 시장님과 우리 시도위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27억 정도를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민생안전대책기금을 이번 추경에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200만원에서 적게는 50만원까지 약 한 9,400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재난지원금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면 정말 유용하게 쓰여지는 그런 재난지원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기탄 없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다 풀어주시지 않을까. 또 시장님께서는 이 선물 보따리를 마음껏 풀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마장민민 여러분 그리고 사회기관단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옥태인 시장님께서 그동안 민선 7기 접어들어서 4년 동안의 그 업적 그리고 지금과 현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시 우리 시도를 집중해서 우리 옥태인 시장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난번에 이제 그 마장면 이장단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이장단한테 우리 김학원 부의장하고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이제 꾸짖는 소리 들었는데요. 단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이익원 면장님이 이렇게 여기에 오셔서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일정표가 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그 일정표에 그 이렇게 단체장 회의가 별로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일정이 올라오면 열심히 와서 우리 마장 민민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시장님께 또 건의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저희가 왔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엄두 시장님께서 많은 공약 사항들을 이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주민 수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잘 경청을 해줘서 우리 마장면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도 시위에서 우리 김영아 부장과 함께 열심히 손을 잡고 여러분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무리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각 단체장님들 다 뵙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마장이 의원이 되면서 이상하게 마장면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셨어요. 진짜 그 4년 동안 그 마장면하고 사는 게 제가 볼 때 한 3분의 1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민원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여기 자리해 주신 우리 저기 시청에서 오신 공무원들 또 연장님을 비롯한 여기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저기 기자님들 꼭 참석하셔서 이 시정일을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계세요. 감사드립니다.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다섯 분과 어떤 공무원이신 두 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마장 면민들하고 오랫동안 그 가슴 깊이 그냥 생활을 했던 것을 이어서 앞으로도 저한테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마장 면민들께서 그 민원 주신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이 큰 성과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으로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인사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참 이렇게 어색하고 긴장도 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제대로 못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돌아보니까 2018년도 7월 1일이네요. 그때 취임을 하면서 당시 선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는 그래도 이천시 살림을 마칠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좀 꼭 챙겨라 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과 사명을 주셨겠죠. 그래서 4년 가까운 그 기간을 돌아볼 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시민 여러분들 그 눈높이에 맞게 바라시는 대로 됐는지 생각을 하면 좀 고민도 깊어지고 또 반성도 많이 되고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더라도 제가 시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그 약속을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부여한 그 사명들을 좀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그 시간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보니까 지난주에 확진자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오미크론 시작되고 굉장히 많이 퍼질 거다 이렇게 하면서도 전문가들은 작게는 8만 그리고 많이 잡아봐야 12만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최고 정점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그 전문가들의 예상을 다 빗나가고 지난주에 목요일인가요? 62만 명까지 이렇게 일일 최고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그 전문가들이 지난주나 이번주가 우리 대한민국의 오미크론 상황이 최고 정점을 찍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것이 맞다면 이제 또 하강 국면을 그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번주 한 수요일 목요일에 확진자 수가 그거를 결정해 줄 것 같고요. 매주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 그 데이터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확진자 수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맞다면 이제 서서히 그 확진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그동안 못했고 미뤄뒀던 축제들도 넉넉히 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많이 힘든 시기인데 또 불도 꺼지기 전이 가장 밝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좀 함께 가장 어려운 시기, 이 시기만 잘 견뎌내면 또 우리 일상으로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우리 함께 좀 기운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4년 가까운 시간 이렇게 현실 행정을 하면서 참 느끼고 배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책으로만 읽고 배웠던 그런 것들이 현실 행정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지만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소중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천 시장이 하는 일은 행정을 살피는 일입니다. 저와 또 많은 한 15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행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치활동도 하게 되는데 정치가 됐든 행정이 되었든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을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 땀 흘려 번 소득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서 그 세금으로 행정도 하고 정치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내면서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만큼 정치와 행정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는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좋은 취지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현실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또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불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은 애초에 세금을 낼 때 이러저러한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그 기대에 너무 못 미치니까 정치나 행정이.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은 우리가 친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아, 저 친구 참 정치적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그만큼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행정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이렇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정말 안 하는 걸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걸까? 살펴봤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써서 하려고 하는데도 왜 정치나 행정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갈까? 원하는 내용대로 채우지 못할까? 혹시 그것이 개인의 부족함이나 의지의 부족 이런 것이 아니라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민사회에는 우리가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면서 이러저러한 가려움증이 있고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정치 영역과 행정 영역에서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라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하는데도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세금을 쓰는 그 권한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으로 큰 사람이 장관, 도지사, 그 다음으로
세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보여야 되는 사람이 시장 군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도지사, 장관, 시장 군수가 그 세금을 써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개선시킬 수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시민들의 가려움이나 아픔을 또 마을의 현황들을 마을에는 정말 어디가 어떻게 뭐가 필요하고 한지를 알아야만 알아야 세금을 써서 그것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끝나고 여쭤보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장관, 도지사, 시장이 마을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마을이 있습니까? 2천만 해도 421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의 현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마을의 숙제를 풀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마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통장님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입니다. 마장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항들, 지역 현안들, 지역 숙제들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면장님을 비롯한 또 이장님들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예, 지역사회, 마장면 지역사회 단체장입니다. 이분들한테 세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얼마나 잘 풀리겠습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그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그 불편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쓰는 대부분의 권한들이 부여가 되어 있고 또 시민사회의 불편이나 아픔을 아는 그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쓸 수 있는 권한들이 없으니까 그 불일치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력을 해도 그것이 극복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그러한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써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쪽으로 되려면 결론은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고 예, 주민자치고 주민참여예산이고 마을자치고 이런 겁니다. 제가 한 4년 가까운 시간 이렇게 14개 읍면동을 다니고 마을 전체를 다 방문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은 대체로 시장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도로를 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도로를 내는데 한 5억 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마을에. 5억을 도로 내는 데 쓰지 않고 그 5억을 이장님한테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에 쓰십시오. 라고 드려도 도로를 내는 데 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한을 시장이 그 세금을 쓰는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요청할 때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야만 들어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정말 마을에서 주민들이 다 동의하고 하는 그러한 거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가장 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도화시켜내야 되는 건데 그게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걸음마 수준이지만 이천에 1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니까 읍면동별로 15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이 우리 단체장님들, 이통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분배하는, 작은 돈이니까요.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나을지 해서 시장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고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읍면동별로 15억이 아니라 만약에 150억 원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굉장히 달라요.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하지 않을 거고요. 주민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개입하지 않고 읍면동별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마을마다 읍면동장님들한테 공정한 행정을 요구할 것이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요구할 거고 그것이 마을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배될지가 아주 첨예하게 이야기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 두 해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을 늘려가고 그렇게 해서 경험들을 쌓아서 정말 어떤 한 해 두 해는 시행착오도 있고 다른 마을보다 우리가 못 쓸 때도 있겠죠. 다른 읍면동보다 못할 때는 있겠지만 결국은 경험들에 의해서 그것이 보완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세금이 시민들이 원하는 그 내용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집행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에 동의하신다면 대통령이나 도지사, 우리 시장 군수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움켜쥐는 게 능사가 아니라 움켜줘 본들 시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시간은 금방 갑니다. 4년은 금방 가고 5년도 금방 갑니다. 그러니 그거를 제도화시켜서 네, 시장의 개입 없이 도지사의 개입 없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민사회에서 넉넉히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결과치로 다가오냐 하면 시장이 누군지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삶은 지켜지는 겁니다. 도지사가 누군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누군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켜지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시장이 누군지 도지사가 누군지 대통령이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늘 한쪽에서는 이것이 공정하다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거죠. 왜? 편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거의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말 이거 말고도 정말 소중한 부분들이 많지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도 노력하고 시의회도 노력하고 시민사회도 같이 협력해서 2010만큼은 주민참여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시민사회가 예, 원하고 우리가 행정적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치까지 주민참여 예산을 늘려서 조례로 제도화 시켜내면 시장 하나 잘 뽑는 것보다 훨씬 더 이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시민 여러분들, 이천에 사는 시민 여러분들의 예,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다른 곳에서 도대체 이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배우러 올 것이고 공부하러 올 겁니다. 외국에서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치가 그렇게 오래 해왔고 행정이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 왜 이 간단한 거가 실천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도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시장 군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고 싶다면 왜 되고 싶습니까? 그 자리에 가서 권한을 한번 휘둘러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한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 마을자치는 대통령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 군수의 권한이 최소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민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럴 거면 나는 시장 안 한다고 다들 했습니다. 그거는 이 여기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천이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 하나 잘하고 정책 하나 잘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개선되어지고 그것이 개선된 것이 유지되어진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하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못하는 공무원들이 수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수많은 정책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그 크기에 따라서 집행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 나아졌었다면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성공이 됐을 겁니다. 결국은 하는 그 사업이, 하는 정책이 우리 시민들의,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쪽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탄력적이어야 됩니다. 사회도 계속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럼 시민들의 그 요구, 행정 수요나 그 수요가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 변화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냅니까? 시민사회에서 그것을 다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행정이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처럼 저와 같은 정치인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욕을 덜 먹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가야 할 방향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예, 주민 참여 예산이 많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거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거를 또 배울 수 있게, 알 수 있게 또 기회를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동안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만 부족한 게 참 많았는데 그때 이렇게 혼내지만 않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그 고비고비마다 그래도 잘 넘어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부여한 그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쿠팡에서 화재가 났죠. 네, 화재 상황에서 사실상 그 화재 낙진이 이 가평리 2712 특별히 목리 이쪽으로 낙진이 2000까지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경지에 그 피해도 있었지만 그 하우스 농가나 이 축산 농가들이 피해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 그 며칠 전에 이렇게 강풍이 많이 불었죠. 그래서 지붕에 있던 그 낙진 재가 주먹만큼씩 한 게 지금도 소 이 농장에 그 먹는 대로 떨어지는데 그걸 떨어진 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멩이나 뭐 쇳덩어리 같은 건 소가 씹다가 뱉어놓겠지만 이 유증기지 않습니까? 기름으로다 스티로폴이 타고 그런 건데 그거를 소가 먹어가지고 소가 소화기 질병이 걸리고 뭐 이런 그런 등등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지난번에 지난해 한 10월 11월에 그 조사는 나왔었어요. 그 조사가 나오고 지금 먹먹 부담입니다. 그냥 진도를 부담하는 건지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 하우스 농가나 축산 농가의 그 비닐이나 그 FRP 그 PC로다가 이제 태양이 들어가게 지붕을 했는데 그 지붕에 그 유증기 그러니까 그 낙진이 기름이죠. 그렇게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이 그냥 일반 때는 먼지 같은 게 붙었다가 비가 오고 그러면 다 씻겨서 떨어져가고 또 투명해지고 그랬는데 그 기름 유증기 때문에 그냥 들러 붙어갖고 잘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그걸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특히 더 하우스론 같은 걸 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 농가들은 이제 교체해달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혀 못먹 부담이니까 언론에서도 좀 이걸 좀 강력하게 좀 써서 쿠팡에서 좀 알 수 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시장님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하루속히 버스 정류장을 신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천에서도 우리 그 한국부동산원을 위탁을 주셨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님을 좀 한두 분 저희한테 어려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도움을 주고 같이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같이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조잔디를 다시 교체할 수 있게 좀 도움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컴퓨터하고 팩스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은 독학기에 대해서 복사기하고 팩스하고 같이 이렇게 보급이 되면은 그 지금 뭐 군의 사무실이 아니라 421개 마을 경로당에 그걸 다 해달라는 거고? 네, 우리는 뭐 무슨 마중면에 한 번씩은 제가 그 2000에서 내장이 지금 마당이 30개 경로당인데 그 뭐 저 복학기만 하면 뭐 예산 뭐 천만원 안쪽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급을 그렇게 하시면은 저야 뭐 부탁을 하시면 다 들어드리고 싶은 건데 네. 살림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정말 그거에 동의할지는 한번 물어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그 기술이 많이 너무 많이 다녀서 그 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4차선으로 좀 외곽으로 뽑아주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 4차선을 부탁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위 대형차 주차장 권위드립니다. 네, 바꾸신 일정 중에서 마장 발전을 위하여 간담회 참석해 주신 우리 마장 기관사회라는 사람이 인사드립니다. 바꾸신 일정 중에서도 현실하고 계신데요. 김학원 의장님, 홍은평 회장님, 김우리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장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신 문태준 시장님께 진심으로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장면은 택지지구 개발로 면민이 1만 1천 명으로 증가하면서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마장 구성하는 걸 역할하고 119 센터나 파출소 등 공공시설의 신축과 공공시설이 신축되는 등 몇 가지 규모의 편입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으로 아파트 상가나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의 그 신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마장면에는 그 오랜 수건이었던 그 작천 해발관 화포장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작천 해발관 지방도와 작천 도시계획 도로의 화포장을 위해서 지금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2000평대에서 출발해서 후교리, 오천리, 연산도, 덕평일을 거쳐서 서울 강남역을 운행하는 그런 직행 자격증 서울 시내버스가 이번 달 30일에 개통될 예정임을 여러 기관단체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그 강단에서 마장면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하신 내용도 아마 적극 시장님께서 수용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임태진 시장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내용까지 그리고 미처 오늘 말씀 못 주신 내용 우리 그 면장님 통해서 다 듣고 우리 그 마장 면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 최대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장면! 오케이!